fumble a bag. Now I will not fumble a bag. Fumble a bag. Now I will not fumble a bag. Act like you know how this goes. 일단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그리고 작년에 겨울에 준비하던 게 올해 상반기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펼칠 수 있는 저의 도약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맛있는 야식도 많이 먹어보고,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, 그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도 가보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섯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다른 종목에 비해 굉장히 많은데, 한 종목 할 때 그쪽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생각은 잘 안 하고, 이제 종목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, 고쳐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고, 선우랑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서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,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, 그리고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자. 중간에 삐끗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선우가 저를 잘 케어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기도 하고, 선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지금 준비를 하면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차피 금메달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,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.